저 시장에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반노동 진체벌 정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노골적으로 공공기관 죽이기와 진체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진한 시장 만능주의를 앞세워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그리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들의 노동 기본권을 파괴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자본과 재벌의 탐욕을 채워주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공공성 파괴 정책, 그리고 반노동 정책에 맞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